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김만권 지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생존을 걱정해야 할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인류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기계에 맞서 우리들이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류가 목격한 것은 두 차례의 산업혁명이 더 많은 일자리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풍요를 만들어내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제2기계 시대는 조금 양상이 달라 보여요. 물론 제2기계 시대 역시 제1기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 사이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죠. 첫째, 생산력의 증가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둘째,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제1기계 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리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단지 등이 조성되며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죠. 더불어 높아진 생산력은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의 형식으로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노동 3권 등이 보장되며 노동자들의 협상 능력 또한 향상되었죠. 이에 반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제2기계 시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폭발적인 생산력의 향상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고용 창출이 없다는 사실이 곧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2기계 시대가 만들어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 쪽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나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경향, 새로운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이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제1기계 시대가 향상된 생산력만큼 노동자들의 소득과 권리도 함께 향상되었다면 제2기계 시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1차 시대 기계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다면 2차 시대의 기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2기계 시대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일명 플랫폼 경제라 불리는 배달, 심부름, 청소, 숙박 등의 분야로 개인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기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죠. 더불어 이 분야의 일자리들은 1차 산업시대가 만들어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는 일자리라는 생존 수단을 고민해야만 할까? 다시 말해,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파이가 커진 시대에 나눌 것이 가장 많은 시대에 왜 우리는 내 몫의 파이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일까? 제 생각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생산력 증대가 필요했던 결핍의 시대의 분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 스마트폰이 인류를 바꾸다. 지구적 시장으로 개인들이 통합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윤리가 자기 책임이었다면 한편에서 개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어요. 왜 스마트폰이냐고요? 스마트폰이야말로 국가 간 국경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개인들에게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대다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마트폰이야말로 손에 들고 다니는 뇌이며 스마트폰의 각종 앱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우리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몸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요. 누군가는 이걸 중독이라고 하지만 중독이라고 하기엔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와 너무 가깝고 우리 뇌에 너무 많은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분에 녹아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자연을 즐기고 있어 라는 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자랑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지닌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나 서로 연결해주는 힘이 자본주의의 본질까지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가파로 대표되는 플랫폼 자본의 성장이에요.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4개의 초국적 플랫폼을 지칭하는 약자예요.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의 성장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검색 엔진이에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것들로 질문을 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죠.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답을 하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는 건데 이 기업들은 둘 사이를 연결만 시켜주고 거기에 광고를 덧붙여 수익을 얻죠. 이제 구글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듯 보여요. 구글에는 매일 35억 개의 질문들이 쏟아진다는데요. 이 정보를 구글이 모두 축적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에도 매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쌓여가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글은 이제 새로운 지식의 신으로 등극했어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매체들은 개인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 비디오 영상 등을 미리 알려줘요. 이런 기능을 하는 건 검색 매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알고리즘의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의 리스트를 쭉 뽑아서 우리 앞에 보여주죠. 또 다른 플랫폼은 소위 공유 경제라 불리는 산업에 들어와 있어요. 공유 경제란 원래 화폐로 교환되는 산업 경제의 대척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은 교환의 매개가 화폐가 아닌 인간 관계 자체 혹은 인간 관계가 주는 만족감이죠. 이런 발상이 상업적 분야로 확대되며 등장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에요. 이 기업들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차가 있다면 놀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세요. 여러분, 빈방이 있다면 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발상은 유휴 자산, 즉 놀고 있는 차나 방이 있다면 그걸 약간의 돈을 받고 공유하라는 거죠. 이때 기업이 하는 역할은 그저 공급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대가로 플랫폼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이윤으로 챙기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된 우버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업체가 된 에어비앤비도 이런 공유 경제라는 발상 위에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왜 앞에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스마트폰엔 구글로, 페이스북으로, 아마존으로, 우버로, 에어비앤비로 가는 플랫폼이 모두 들어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집어들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진 어마어마한 수의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본과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참 신기해요. 2015년 톰 굿윈이라는 미래 전략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자본의 모습이 변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통적으로 자본이란 말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 대신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 수단의 유무예요. 노동자는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를 견뎌야 하고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굿윈에 따르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이 전통적인 생각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 우버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 업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단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 중 하나인 알리바바에는 상품을 쌓아두는 창고나 물품 목록이 없어요. 자본이 생산 수단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생산 수단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죠. 이런 일은 특히 공유 경제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 택시, 숙박업 말고도 배달, 청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노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택시 회사는 운전자들에게 차량이라는 생산 수단을 제공하죠. 더불어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부담해요. 하지만 우버에서 일하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 말은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운전자, 바로 노동자들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제공하려면 방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죠. 배달일도 똑같아요. 배달을 하려는 사람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유지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온라인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단순 노동이라도 하려면 컴퓨터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전엔 이 모든 게 자본이 부담하던 비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공유 경제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사실상 콘텐츠 만드는 일을 이용자에게 맡김으로써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자본이 더 이상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소유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자본이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 수단의 소유 권리를 너에게 주마. 그러니 이제 관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라. 생산 수단의 이전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유 플랫폼 자본의 논리를 차용한 수많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신의 유휴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저와 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는 뜻이죠. 독립 사업자라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모든 사회보장 비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제1기계시대가 맺은 서로를 위한 보호라는 약속을 기업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앞에서 공유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부업으로 일하는 독립사업자로 여긴다고 했어요. 새로운 플랫폼 자본에게 부업과 독립사업자는 마법의 단어예요. 이를 통해 4대 보험으로 상징되는 기업이 고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보호의 의무에서 간편하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플랫폼 분야의 종사자들은 일터에서 노동자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사업자, 즉 사장님이에요. 반면 자신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노동을 중개하는 업체에 불과하다는 게 이 공유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유휴자산, 부업, 독립사업자라는 이 마법의 단어들은 단지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전통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자라는 지위를 사업자라는 말 뒤에 교묘히 숨겨서 이들이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 행사할 수 있는 노동 3권까지 박탈해버려요. 각자 모두 사장님들인데 무슨 노동 3권의 보호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처럼 공유 경제가 채택한 용어들은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의 감성과 행동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버리죠. 공유 경제의 플랫폼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건 건당, 분당, 시간당처럼 짧은 시간만 사용할 노동력이 필요한 이들과 별점의 감시 아래 경쟁하며 상시 대기하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만남일 뿐이죠. 간단히 말해 보호가 필요한 곳에선 독립사업자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선 노동자로 남게 되는 거죠. 21세기, 새로운 기술의 시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기술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발전이 우리 삶과 자본, 노동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본 긴 여정 끝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여러분께 제1기계 시대의 분배 기준인 노동 밖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노동을 버리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때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죠. 더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료로 삼아 연대하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짓기도 해요. 이런 걸 뻔히 알면서 노동을 버리자는 어리석은 제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젠 더 이상 노동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배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발상 아래 저는 제2기계 시대에 상응하는 권리로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디지털 시민권은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21세기에 권리들을 가질 권리가 되리라 확신해요. 거기에 더하여 제2기계 시대가 만드는 불평등을 규정하고 시대에 상응하는 분배 재원이 될 로봇과 구글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할 세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2기계 시대에 적합한 보호의 체계를 제1기계 시대에서 찾거나 가져오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노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권리의 분배도 이런 숙고의 결과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새롭게 도래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